지금 이 상황에 거길 왜 가? 곧바로 거길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현지 주변에 가서 상황을 보고. 상황을 여기서 보지 왜 거기 가서 봐? 그래 가지 마. 위험하게 왜 그래? 위험하게 안 할게. 위험하면 다른 데 지부가 있으니까. 아, 안 돼 안 돼 안 돼. 안전하다 그래도 못 보내겠구만. 전쟁까지 났는데 왜 가? 아니 아직 난 건 아니고. 에헤 천왕 누나 말 들어. 봉사는 꼭 해외 나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봉사할 때 많잖아. 아 여기고 저기고 봉사도 좀 정도껏해. 너 생판 모르는 남한테 봉사한다 시고 가족들 속 썩어나가는 건 나 몰라라? 너 만화 하나라도 너 정말 잘못되면 난. 그래 천아 천아 이 상황에서 가면 누나 진짜 잠도 못 잔다. 그래 누나 말대로 해. 알았어 천천히 좀 생각해 볼게. 내일 뭐 시골 간다며? 아 예. 천암 참 대단하다. 르완다 못 가는 동안은 시골이라도 가서 봉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구만. 어디서 봉사상 이런 거 안 줘? 무슨. 어디 가? 땅굴에 등이 또 나갔다 그래서요. 어, 아랏자라문니에다. 그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. 여기 웬일이야? 화장실에 있는데 희미하게 빛이 비추길래 땅굴에 심지가는 분이 온 걸 알았죠. 참, 너 르완다 안 가기로 했다며? 네. 아저씨도 당분간 안 가기로 하셨다면서요? 어. 처음에 아저씨 여기서 봤던 거 생각난다. 그때도 이 등에 처음 불 켜셨는데. 그게 작년 가을이었지.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많이 변했다. 벽에 이런 것도 써있고. 두 집이 오간 흔적들이에요. 나중에 발굴하면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좀 있겠어요. 그러게. 이건 뭐야? 웬 밴드가 다 붙어있어? 어, 떼지 마세요. 왜? 네가 붙여둔 거야? 네. 왜? 저번에 그냥. 저번에 언제? 그때. 아저씨. 전 안 오시는 줄 알고. 내가 왜 하나요? 금방 온다고 했잖아요. 언젠간 우리가 여기 살았다는 것도 누군가 기억해 줄까요? 아마도 누군가 꼭. 이게 그때 붙여놓은 거야? 네. 안에 뭐라고 썼는데? 보지 마세요.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닌데 왜 보지 말라 그래? 알았어 안 볼게. 오늘따라 제 눈에 자주 띄세요. 뭐 하세요? 아무것도? 어디 갔다 와? 악기상에 기타줄 갈러 다녀왔어. 술 냄새. 술 드셨어요? 어. 선배랑 한잔하고 오는 길이야. 네. 참 넉넉한 저녁이다. 네, 넉넉한 저녁이에요. 노래 하나 불러줄래? 노래요? 하나만 불러주면 안 돼? 알겠어요.
배관이 뭐 선배 차 타고 간다며. 누나. 응. 나 실은 지금 출국해. 뭐? 너 오늘 시골에 의료봉사 간다면서. 미안해 누나. 아, 너 결국. 아, 안 돼. 너 못 보내. 아, 너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가. 누나. 아, 나. 이러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누나 내 말 들어봐. 누나 나 가야 돼. 안 돼.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가. 위험한 일 안 할게. 연락 자주 하고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그럼 기다려. 식구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. 아니야 깨우지 마. 그냥 갈게. 대신 누나가 이 편지들 좀 전해줘. 그럼 공항까지만이라도 같이 가. 그러지 마. 나 가고 나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. 그럼 뭐 너 가는 것도 보지 말라고? 집 앞에서 배웅해줘. 그럼 돼. 연락해? 응. 누나 고마워. 언제나 누나가 나한테 가장 큰 힘인 거 알지? 이 카메라예요? 네. 여기 아빠가 제 이름이랑 아빠 이름 이니셜도 새겼었는데. 근사하네요. 언제 나도 한번 구경시켜줘요. 잃어버렸어요? 네가 옛날에 아빠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던 카메라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. 한 달 전쯤인가? 내 카메라들을 처분하러 중고 카메라 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어. 이 카메라가 맞든 맞지 않든 생일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어 떠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. 생일 축하해.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약속할게. 꼭 다시 돌아온다고. 다시 볼 때까지 안녕.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알지만 아무리 잡으면
갑니다. 벌써 이렇게 많이 찍었어? 네, 저번에 맡긴 필름은 다 나왔어요? 어, 여기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까지가 소설 짧은 다리의 역습의 끝이다. 소설이라기보단 전부 실화죠. 마지막에 필로그만 빼고.